덕분에 너무 편하게 왔네. 밥을 내가 샀어야 됐는데. 아니, 아니에요. 제가 사드리고 싶었어요. 같이 밥 먹어주셔서 감사해요. 나도. 딸 말고는 누가 나한테 먹고 싶은 거 사준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. 아, 혹시 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같이 먹어요. 또? 우리가 또 만날 일이 있나? 기회가 되면요. 아, 어머니 가방 놓고. 엄마, 나 가방 놓고 가셨네. 아유, 아, 가방 없으면 안 돼. 안 되죠. 오, 무겁네. 여기 있습니다. 아유, 고마워요. 네. 엄마. 어? 딸. 왜 둘이 같이 있어? 회사에서 마주쳤어요. 저도 가는 길이라서 모셔다 드린 거고요, 선배. 어, 고마워요. 조심히 가요, 그럼. 네, 선배님. 들어가자, 엄마. 가방 올려주고. 응. 잘 가요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네. 운전 조심해요. 아, 예. 조심해야죠. 감사합니다. 예. 빨리 들어가. 그래. 가요? 네, 가려고요. 예, 고마워요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그냥 하루 일찍 왔어. 내 회장씨랑은 회사에서 만났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어, 그 오는 길에 저녁 먹느라. 내가 안 그랬어. 그 총각이 먼저 먹고 가자고 했어. 아,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야? 며칠 있다 가시게요? 어. 아니, 네가 당분간 카페는 쉬라며. 맨날 혼자 집에서 텔레비나 보는 것도 지겹고. 나 여기 있어도 되지. 언제부터 그런 걸 물어보고 했다고. 마음대로 해. 가영이 너 그거 뭐야? 아, 이거 네일 스티커요. 붙여보실래요? 그럴까? 너도 앉아. 너 것도 있어. 난 다음에. 왜? 너도 같이 하지. 이거 뭐 그냥 붙이면 돼? 아, 네. 제가 붙여드릴게요. 어머, 왜 간편하고 이쁘네? 근데 아까 그 총각 말이야. 요즘 젊은 사람 안 갖게 참 싹싹하고 괜찮던데. 혹시 너 좋아해? 이 디자인은 내가 한다? 어. 엄마 마저 해줘, 빨리.